자유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우선거리가 됐어요. 세계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는 독재화가 진행된다고 공식 발표할 만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정말로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왔던 이 나라 민주주의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데 단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인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인을 배반하거나 주인을 탄압하거나 심지어 주인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4월 10일이 회초리를 드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심판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